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. 눈부신 이 여인은 안녕하세요. 국악소녀 송소입니다. 5년 전 국악신동 송소희 양이네요. 송소희! 신동하기엔 조금 늙어서. 벌써 여고생이 됐군요. 방송에 내보내주세요. 국악계 싸이. 그런 열풍이 한번 왔었으면 좋겠어요. 국악계 싸이를 꿈꾸는 송소희입니다. 지난 2008년 전국 노래자랑 장부타령 송소희 야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12살의 나이로 대상을 차지한 소희. 그날 이후 이 작은 꼬마에게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. 12년 동안 민요 하나에 미쳐 살고 있다는 아. 소희 장자를 소개합니다.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요 신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 톡톡 튀는 발랄함으로 귀여움을 받았죠. 그렇진 않고요. 예. 얼굴이 작은 줄 알았는데 왜? 예. 실망이에요. 그리고 5년 후 소희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. 소희는 팔김치 아니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거 좋아해요. 팔김치 막 좋아하고 겉조리 좋아하고 이게 뭐지? 마늘 장아찌 있잖아요. 그거는 몸에 좋다니까 팔에 두 개씩은 꼭 먹어. 아니 웃겨. 방금 잘 먹을래? 어린 나이에도 자기 관리에 철저한 소희. 그런데 뭐가 달라? 다르게 뭐가 달라? 원래 이렇게 먹어요? 네? 원래 이렇게 먹어요? 아니요. 맨날 그렇게. 아 저희 와서 그런 거예요? 그런 것 같아요.